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건 네 머리가 좋기 때문이야. 너의 혀가 똑똑한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말을 더듬는 거란다. 그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강력한 힘이 되어 한 친구의 일생을 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칭찬과 사랑의 힘, 그 강력한 힘을 전달해주는 건 어떨까요? 사연의 숲에서 찬양을 부르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김민정 자매님께서 힐링타임의 모든 가족분들께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4교회 동욱이, 어린이 3교회 동하의 엄마, 7교구 구순의 김민정입니다. 저희는 부평으로 이사오면서 산곡교회를 저희 부부 둘이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동욱이 동하와 함께 4시 온 가족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산곡교회 식구들 덕분에 어린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귀여운 아들 둘을 선물로 주셨네요. 현재는 부평에 살다가 논현동으로 이사온 지 3년째인데 저희는 산곡교회를 처음 만났던 그 감동과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아직도 산곡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신선한 교회, 은혜로 가득한 우리 산곡교회를 응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족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싶고 또 모든 힐링타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랑스러운 우리 동욱이 동하 어머님, 김인정 자매님, 제가 섬기고 있는 어린이 사교회 순원 동욱이 어머님이신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산곡교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조금 먼 논현동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주일이면 늘 현장 예배에 가장 먼저 여전히 산곡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 교회의 귀여운 마스코트. 아, 우리 동욱이와 동화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쑥쑥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어머님의 기도와 신앙교육의 열정이 계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산곡교회에 대한 그 감동과 사랑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하랑 동욱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신앙의 리더로 산곡교회에서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동욱이와 동안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신청곡 선물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호산에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파입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오산에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두 번째 사연은 어린이 사교회 협력교사 김재일 권사님께서 사교회의 사역자님과 그리고 다섯 명의 순장님들 그리고 29년 동안 함께 어린이 사역하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부터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 몸과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둘째 아이가 5살 때 어린이 예배를 적응 못해서 어린이 교회 교사를 시작해서 2020년까지 28년째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교회 협력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아유, 이렇게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재일 권사님께서 어린이 교회에서 28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다니, 와, 진짜 언제나 놀랍고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짝짝짝짝. 와우. 우리 어린이 교회 사역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모든 순장들을 다독이시고 이끌어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 김재일 권사님, 지금까지 사역 후에 축복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재일 권사님의 사역과 헌신이 하늘의 해처럼 빛납니다. 올해부터는 협력교사 사역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힐링타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칭찬과 사랑의 힘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칭찬과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가끔은 가장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마음을 담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격려와 응원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시간,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